득점으로 이어질 확률은 굉장히 높은 30% 이상 됩니다. 네, 올려줍니다. 반대쪽 헤딩! 있어요. 반대쪽 있죠. 막으로 슈팅! 골! 득점! 최저! 스코어 했대요! 굉장히 어려운 순간 속에서 마그누 선수가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마그누가 한쪽 해줍니다. 역시 다이렉트 슈팅은 아니었지만 세컨볼 이후에 굉장히 멋진 슈팅 이후에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마그누가 날아오르면서 끝까지 슈팅을 가져갔고 이 슈팅은 인천의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타겟으로 연결됐던 아길라르 선수의 킥 능력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또 반대편에 있던 마그누 선수에게 향하는 헤딩 패스도 굉장히 깔끔했네요. 자, 마그누의 득점으로 홈팀 제주가 오늘 경기를 리드합니다. 스코어는 1-0입니다. 천천히 올라옵니다. 마그누. 오른쪽 전달 안현범. 안현범 가운데 윤빛가람. 뒤쪽 아길라레. 좋은 패스예요. 자, 뒷공간 넣어줬어요. 이창민 왼발 슛! 골! 추가골 세주! 이창민이 추가골에 뽑아줍니다. 스코어 2-0. 이창민 선수의 결정력도 굉장히 훌륭했지만 네! 아길라르 선수의 스루 패스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승리를 향한 이 칼증 이렇게 두 골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제주 저 위치에서는 골키퍼의 상단, 골대 상단을 보고 슈팅을 하라고 많이 주문을 하는데 예. 교과서적인 슈팅이 한 차례 나왔네요. 이창민의 강력한 왼발 슈팅 인천의 골망을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